네, 반갑습니다. 안수장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하신 분들 중에 아이템 소싱하는 방법 중에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싱하신 아이템이 대부분 미국, 중국, 유럽 국가별로 나눠지든지 아니면 의류 패션 잡화, 뭐 캠핑용품, 인테리어 용품, 정도의 카테고리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점점 이 카테고리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게 나만의 어떤 아이템을 소싱할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매대행은 유통시장에 있어서 유통업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 구조가 안 맞으면 약간 사입하고, 많이 사입해서 도매 가격 소싱하고, 그 다음은 나만의 브랜드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 피라미드의 구조 속에, 구매 대행은 제일 낮은 비즈니스다. 아이템 소싱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자본으로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매 대행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건 오케이. 하지만 하다 보면 온갖 정부 기관 또는 외부의 경쟁사한테 공격을 많이 받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받았던 게, 특히나 솔루션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지재권 관련돼서 법무법인에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 증명 너무나 많이 받으셨고, 저희처럼 많이 받는 회사는 아예 법무법인과 계약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맨날 알려드려도 겁 먹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강 보조 식품은 뭐 법무법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특히 식약청에서 조사가 나와서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 보조 식품, 건강 기능 식품을 하려면 먼저 건강 기능 식품 영업 허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든지 그냥 검색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증이라고 블로그나 여러 가지 검색하시면 건강기능식품 판매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민원 24에서 신청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증 영업 라이센스를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품을 올려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식약처에서 저희 사무실로 실태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수동으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중에 판매 금지 상품, 판매 금지 성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희도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연락이 오면 그때 삭제를 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식약처에서 조사 나온 상품 보여드릴까요? 키워드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소세지는 육가공 상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는 팔수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 상품 중에 소세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다 불법이랍니다. 불법인데 식약처의 인력이 한정돼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삭제하라고 경고를 주고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면 그때 조사를 나오는데 조사 나온 담당관 분들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왜냐면 고객이 소세지를 직구하면 괜찮고 구매대행 사업자가 올리면 또안 된다는 이런 또 아이러니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 업은 제도권 안에 있는 것보다 직구를 하는 건 이해가 되고 직구를 대행을 하는 건 이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소비자의 안전은 우리가 고시를 하고 소비자가 판단해서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때로는 식약청, 때로는 뭐 산자부, 때로는 뭐 어디 관세청, 뭐 국세청 온갖 규정에 다 걸리는 애매한 상황인데, 이 구매대행 사업자들을 그 어디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도치 않게 자꾸 11번가에 아마존 이야기를 하는데요. 11번가가 물건을 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11번가가 대놓고 제휴하고 뭐 지분 수합을 했네, 어쩌네, 투자를 했네, 어쩌네 하는 이 아마존에, 제가 예전에 어린이 제품 관련돼서 불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린이 제품 카테고리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패션 쪽에 보면은, 패션 잡화에 보면, 아이 또 유아용, 유아, 이거 다 아직도 인증받아야 됩니다. 이거 뭐, 기사에 보니까, 11번가는 아마존이 올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까요? 저희가 올리면 11번가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스마트토의 자체 모니터링 팀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저희한테 소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소명을 못하면 내리라고 하고, 내리지 못하면 강제로 내리는데, 11번가가 아마존한테 니들이 소명해라고 할까요?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건 내리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식품 건강에 보면 이렇게 대놓고 가공, 즉석, 그 다음에 뭐 장조림, 특히 건강식품, 장, 오일, 소스 이런 거다 문제가 됩니다. 11번가 아마존에 올라온 상품의 모든 상품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해당 성분이 있는 거, 수입 금지 품목 이런 상품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건강식품을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왜 차라리 팔리도 않는 건강식품 하나 가지고 막 정부 기관에서 검사를 나오는 것도 무슨 죄인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아예 올리지 않고 있고요. 특히 11번가 상품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위생? 위생? 의료법, 의료상품은 아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건좀 빨리 담당자분이 좀 알아서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11번가의 고객분들이 저거를 알고 먹었을 때 크게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식약청에. 아니, 그러면 문제가 되는 키워드, 문제가 되는 상품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아예 시스템으로 막을게요. 했지만 그 키워드가, 예를 들면 소세지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소세지 앞뒤로 소세지 그 상품을 만드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소세지의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약 2,000개의 소세지를 포함한 기계, 다른 장비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언제 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소세지에 관련된 건강식품 아니더라도 장비들이 있으면 소세지 뭐 분쇄기, 뭐 양념 분쇄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믹서기, 이런 거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속품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원사 중에 아마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먹는 차 있지 않습니까? 차? 현지 사람들은, 현지에서는 인증을 받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FDA 인증을 받은 먹는 차인데, 우리나라에서 구매대행을 하다가 크게 문제가 될 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에 속하는 성분이 있다고 해서 아예 수입 금지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구매대행을 올려놨다가 큰 문제가 생길 뻔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예 통관을 막아버리면 문제가 안 되고, 통관에 문제가 있는 상품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올릴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마침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이, 식약처에서 그첫 번째로 좋은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한 가지 공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온 공문입니다. 유해식품 차단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유해 상품을 판매 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송출하겠다. 배경은 해외 직구 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특히나 식약처에서 유해 품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산업부 산하의 유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송출할 예정이랍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의 유해 식품 확인 시마다 어떤 상품이 문제가 있다, 그 확인하는 항목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검출 성분, 제품 사진을, 이제 데이터를 공개한답니다.
그러면 온라인 유통사 플랫폼,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나라 오픈마켓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다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 등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 후 4시간 이내 결과를 회신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으로는 식약처에서 이런 문제된 상품들을 정보를 줄 테니 오픈마켓은 이거 삭제해라. 그리고 신규 판매자 입점해서 똑같은 상품 올릴 때, 제품 URL을 바꿀 때, 재판매들을 못하기 위해서 이런 위에서 상품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지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오픈 API를 식약청에서 제공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식품 안전 나라라는 곳에서 오픈 API를 제공할 테니 이 API를 통해서 오픈마켓에서 가져가서 삭제를 해라.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런 식약처에서 필요한 리스트를 올리면 대한상공회에서 위에 상품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픈마켓에서 이걸 가져가서 판매 중지를 자동으로 걸어라 라는 좋은 일을 식약처에서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고 이 공문을 본 메이저 오픈마켓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해 상품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게 개발이 되면 여러분이 상품 올리면 그런 문제가 되는 상품들은 아마 자동으로 삭제가 될 거라. 좋은 취지에서 식약처에서 일한 건 너무나 너무나 좋은 일인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까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매 대행은 점점점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아이템을 소싱할 수 있는 방법, 자기만의 브랜드, 자기만의 소싱처,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할 텐데, 무료 패션 자파를 하시는 분들한테 에게는 또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건강 기능 식품이 판매 위에 성분, 위에 상품을 거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께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 계신, 유럽에 계신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하는 구매대행 사업자는 거의 독과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나가서 도매 어카운트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걸 보시고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슬슬 중장기적으로 나만의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을 카테고리를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선배 셀러들이 어떤 키워드,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통관할 때 과연 통관 가능 여부는 이미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리뷰가 많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아직 조사가 안 나갔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확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늘늘 현재 안주하지 않고 자기만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우리 구매대행 사업자분이 살아남을 방법인데, 그 카테고리가 이제는 정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미국, 일본, 유럽에서 나오는 중국이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여러분이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처음으로 정부 기관 중에 마음에 든 일을 한 회사 기관이 식약처에서 어렵겠지만 이런 오픈 API를 제공했습니다. 사실은 관세청이 해야 됩니다. 구매대행은 다 통관하니까. 관세청에서 이런 수입 통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 좀 키워드를 주시면 너무나 너무 좋을 텐데, 뭐 너무 복잡하고 바쁘시겠죠. 네. 괜히 새로운 일도 늘어나면 안 좋으니까. 어쨌든 구매대행 하신 여러분, 날로날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본인만의 전략을 찾아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올 내년도는 명품 소싱에 대해서 주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스터디를 할 예정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런칭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늘늘 마케팅 쪽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내 상품이 어떻게 하면 노출될지
사기노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저희 카페에서 사기노출 컨퍼런스 하고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공감, 댓글은 안수장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니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